여기가 독립한 첫 집이십니까? 네, 첫 집에서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어요. 혹시 어떻습니까? 우정 씨 하시면서 좀 가장 예, 본인이 좀 그 좋아했던 공간이라고 할까요? 아니면은 뭐 좀 예, 뭐 그게 좀 있어요? 그냥 좋아하는 공간이 여기 침대 쪽? 창문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솔직히 집에서 뭐 해? 이러면은 누워 있잖아요. 되게 보통 누워 있죠. 무조건 집에서 무조건이죠. 할 게 없어요. 집에서 안 누워 있으면 네. 어디서 누워 있어요? 그러니까요. 네. 그래서 제일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이기도 하고 해서 혹시 선미 씨는 또 예. 그게 좀 있어요? 좋아했던 공간이 이 창문 앞자리. 이 자리를 너무 좋아했던 게 제가 그냥 연습하고 들어오면 여기 보일러실이거든요. 여기 앞에 여기 앉아가지고 구석에서 앉아서 그냥 이렇게 창문을 보고 있었어요. 왜 나는 슬프지? 그러게요. 그냥 얼마나 외로웠을까. 그렇죠. 근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뭔가 쉬는 행동이라고 해야 될까? 그런 거였어요. 아무의 방해도 받지 않고 오롯이 네. 그냥. 네. 맞아요. 아니 그 우정 씨는 보통 그 댁에 계시면 어떤 거를 많이 하시나요? 집에서? 작업 뭐 이런 거, 서칭 이런 거 하시나? 사실 전에는 일을 막 회사에서 할 때는 집에 잘 없고 거의 잠만 자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퇴사를 하고 좀 시간적으로 여유도 있고 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죠. 거의 뭐 새벽까지 뭐 그런 시안을 서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영화를 본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하고 있어요. 같은 있었어요. 경우는 집에 딱 혼자 들어오면 진짜 소확행이 뭐였냐면 활동 다 끝나고 이제 새벽 2시 막 1시 딱 들어오면 앞에 편의점이 있었어요. 그래서 맥주 한 캔이랑 그냥 견과류 뭐 있으면 하나 지포 이렇게 사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내일은 또 어떤 태양이 뜰까 어떤 기대 심리 내일은 어떤 태양이 뜰까 그리고 뭘 또 해야 되니까 그걸 피하려고 하잖아. 그래서 맥주 한 캔에 그런 소확행이 있었는데 그 소소한 행복이 있어요? 그 딱 혹시 어떻습니까? 우정 씨는 어떤 또 좀 약간 영화 보는 게 그냥 제 유일한 취미여서 집에서 침대 누워서 젤리 같은 간식 주워서 맥주 대신 젤리 술을 못 하세요? 술을 못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집에서 막 혼술을 하거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맞아 혼술하기 딱 좋은데 딱 달빛 뭐 이렇게 딱 들어오면서 저기다 딱 침대에다가 맥주 한 캔 딱 들고 아 나 여기서 혼술을 했었다 선배님은 혼술하셨어요? 저는 술을 못 마시거든요 오빠 근데 제가 너무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때 제가 소주 한 병을 저기 슈퍼에서 사와가지고 깡소주를 빨대 꽂아서 빨대 꽂아서 빨대를 꽂아서? 네 처음 봐요 빨대 꽂아서 소주 그거 알지? 그거 알지? 빨대를 꽂는 거는 그거 진짜 빨리 치우고 이거 진짜 독한 사람이라 해서 왜냐면은 그 소주 맛이 너무 막 심하잖아요 이게 빨대로 먹으면 쓴맛이 잘 안 나서 안 나요? 금방 때릴 수 있거든요 아 그래요? 그러면 선미님은 빨대 소주가 소확행이셨어요? 아니 저는 술을 진짜 못해요 네, 일단은 네. 제 소확행은 네. 제가 이 집에 살면서 향초를 정말 많이 피웠어요 향초의 그 향을 맡으면 뭔가 진짜 이 공간이 정말 온전히 나만의 공간인 것 같다라는 그 아늑함을 조금 더 키워주는 것 같아서